안녕하세요, 봄지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주목해주세요. 이거는 리뷰 공지이자 아주 오래간만에 돌아온 뷰티 챌린지 마스크팩 결과 발표 영상입니다. 이번에 결과 발표 영상은 우리 꽁무니들이 작성해주신 리뷰뿐만이 아니라 저의 주관적인 리뷰를 조금 더 많이 담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리뷰 공지라고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혹시나 너무 오래돼서 이 뷰티 챌린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여기 느낌표를 클릭해서 그 원래 예전 영상 시초를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리뷰할 마스크팩들은 바로 주디메르 NC 컨트롤 아크노 마스크 3,900원, 지오가닉 모이스처 앤 수딩 마스크 6,000원, 주디메르 아이크림 마스크 3,000원, 코르셋 로즈레이스 보디 리프팅 스팟 마스크 7,000원, 이렇게 네 가지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저도 받아보고 당연히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뭔가 비중을 두고 내가 사용을 해야지, 대충 쿨링 정도만 되면 되겠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이 바로 마스크팩인데, 이번 기회에 이제 내 돈 주고 투자한 만큼 그래도 좋은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한번 사용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리뷰를 할 때 어떤 기준들을 두었느냐, 첫 번째는 밀착용입니다. 이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잘 붙어 있어야 모든 면적에 다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안 붙어 있으면 발짝 도루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잘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제일 첫 번째로 봤고요. 그 다음은 보습 유지력. 그러니까 이걸 붙여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보통은 있으라고 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팩들이 있어요. 되게 저렴한 아이들이 보통은 그런데 겉에가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들면서 발대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니다. 또 다른 건 미백. 미백 효과. 여기 커튼이 없어서 아침마다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팩을 하고 났을 때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효과나 미백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번째는 이건 밀착력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좀 붙이기 편안한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면으로 된 거 있고 겔처럼 된 게 있고 엄청 탄력 있고 딱딱한 애들 종류별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냥 촥 펼쳐서 바로 척 하면 붙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에센스의 양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용량이 많으면 가격 대비 협정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두고 제 기준 좋았던 마스크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아이는 주디메르 AC 컨트롤 뭐야 아크노 마스크입니다. AC 컨트롤 아크노라고 하면 여드름 트러블에 관련된 마스크팩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아이는 1, 2, 3, 3 스텝으로 이루어진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스크팩인데 세안부터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뜯는 게 보이시죠? 세안을 먼저 할 수 있는 세안 클렌징 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하얗게 올라오면서 약간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거품이 막 왁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고 계속 쫀득쫀득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흰색 거품으로 변합니다. 얼굴 아무것도 안 씻은 상태에서 세수를 아침에 한 다음에 2스텝짜리 에센스를 발랐습니다. 뭐 그냥 일반 평범한 에센스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엄청 끈적거리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되게 가벼운 아이도 아니고 적당히? 요렇게 두 번째 스텝까지 밟은 다음에 세 번째 마스크팩을 붙이는 건데요. 마스크팩이 생각보다 굉장히 투명하고 얇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죠. 이거 되게 얇으면 에센스들이 후루룩 날아가서 금방 건조해지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을 했는데 붙이고 있는 와중에 생각보다 되게 오래 이 수분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에센스를 초반에 한번 발라서 그랬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요 정도가 되고요. 되게 약간 건조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손으로 발라서 계속 봤을 때 되게 손에도 촉촉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떼고 났더니 쫀득쫀득 찐덕찐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찍찍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죠? 딱 그 정도로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꾸준히 사용해볼 수는 없었지만 꾸준히 사용해본 꽁무니 분들의 의견 중에는 실제로 여드름이 진정 효과가 있었다 간증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부합해서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밀착력은 굉장히 우수했다. 왜냐? 엄청 시트가 얇기 때문에 다 착 달라붙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습 유지력도 굉장히 오랫동안 겉에까지도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보습 유지력도 굿! 미백! 미백은 솔직히 좀 보통 마스크팩을 붙이고 나서 확 떼면 되게 환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다. 붙이기 편안한 재질이었을까는 솔직히 조금 아니지 않나? 아니다. 이 되게 얇다 보니까 펼치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 열리는데야 이러면서 이렇게 접힌 시작 지점을 모르겠는 그 정도로 얇으면 한 방에 좀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에센스의 양은 두 번째 단계에서도 바를 수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엄청 물씬 바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디메르 아이크림 마스크 3,000원짜리. 요거는 처음 받았을 때 아이크림? 이러면서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성 피부였기 때문에 아이크림이 되게 무겁고 리치한 제형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걸 얼굴 전체에 바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떡하냐, 이거 발라도 괜찮나, 뭐 여드름 오히려 더 나는 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이렇게 무겁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촉촉한 느낌? 촉촉촉촉한 느낌? 일단 마스크팩을 뜯어서 보면은 요 정도 두께감이 드는 마스크팩이다, 시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얼굴에 붙였을 때 거울 안 보고 붙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말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약간 얇기가 어느 정도는 있다. 10분, 15분이 지났을 때는 겉에가 조금 마르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려고 했지만 이렇게 또 손을 이렇게 붙여서 보니 되게 촉촉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떼고 났을 때는 확실히 좀 환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설마 비백기믹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마스크팩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크림이나 에센스가 많이 묻어있는 느낌? 엄청 지성이신 분들은 조금 무겁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일을 팩을 할 때. 자, 제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크림 마스크팩 밀착력 괜찮았습니다. 보습 유지력도 매우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에센스가 진짜 많으니까 뭔가 마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고 미백의 효과도 굿이었다. 딱 했더니 되게 환한 느낌이 들었고요. 실제로 꽁무니들도 써보고 미백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반응을 해주셨어요. 붙이기 간편한 재질이냐? 그건 조금 또 이것도 약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거울 없이도 사실 붙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이 있어야만 붙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막 말리고 이래가지고 좀 깔끔하게 제대로 붙이려면 좀 쳐다보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가 얇기도 얇고 에센스의 양이 되게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더 떼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센스의 양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덕지덕지. 다음은 지오가닉 모이스처 앤 수딩 마스크 6,000원입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여태까지 봤던 두 개보다 훨씬 비싸죠?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새파랗고 이래서 오! 쿨링감! 이런 바로 그냥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기준에서 쿨링감을 뺀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팩을 항상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팩을 써도 저한테는 쿨링이에요. 물 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딱 열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되게 촉촉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에센스의 양이 충분했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앞에 두 개보다는 훨씬 더 시트가 두꺼웠어요. 비교했을 때 흐르르거리는 게 아니라 벌럭벌럭거렸고 그래서 저는 붙이기가 조금 편했습니다. 15분, 20분 정도 지나고 이렇게 체크했을 때 역시나 얘도 촉촉함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떼고 났을 때는 얘도 그렇게 미백 효과가 강력했나 싶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그게 짱인 것 같아요. 아이크림 마스크팩 제 기준점을 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밀착력 완전 좋았음, 보습 유지력도 뭐 괜찮았음, 여태까지 나온 것들이 전부 보습 유지력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미백은
꾸었다. 부티 간편한 재질이냐는 여태까지 중에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척 하면 탁 붙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에센스의 양은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크림 마스크팩이랑 비교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그거보다는 조금 덜했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 근데 꽁무니들 의견 중에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적이라고 느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간 아주 약간의 화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코르셀 로즈레이스 4D 리프팅 스팟 마스크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나온 가격 중에 제일 비싸요. 7,000원이에요. 뜯어서 보면은 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그 레이스 장갑 같은 걸 이렇게 쭉 들은 것 같은 느낌. 그 레이스 장갑이 막 물에 젖은 걸 이렇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상 끼고 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귀까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귀를 걸고 그리고 밑에 이 펄럭펄럭한 거를 이렇게 또 펼쳐보면 여기도 귀를 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끌어당겨서 귀에 이렇게 딱 걸면 리프팅까지 되는 스팟 마스크인 겁니다. 아이디어도 괜찮고 뭔가 기능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잖아요, 리프팅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신박하다, 되게 착 달라붙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분, 20분이 지났을 땐 얘는 특히 조금 마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레이스 재질의 한계였을까요? 뭐 어쨌든 여태까지 체험한 것 중에서는 가장 좀 빨리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대신 이렇게 해서 딱 떼서 봤을 땐 이게 에센스들이 피부에 다 들어간 건가? 싶은 흡수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뭔가 겉도는 게 아니라 딱 적당히 그냥 찌덕찌덕찌덕찌덕찌덕찌덕하게 남아있었거든요. 하다라보 보습크림 광고 아세요? 쭉 잡아두면 속 깊은 보습의 힘. 그거 이렇게 쭉 잡아두면 늘어나는 피부가 이렇게 둘러붙어가지고 그게 이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좀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제 기준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력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는데 왜냐? 이게 리프팅도 되고 착 둘러붙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코 주변입니다. 코 주변 이게 걸리게끔 만들어서 얼굴 그 원래 면적보단 조금 작게 디자인이 된 건지 이렇게 당겨하면 착 딱 붙어있긴 하는데 대신 여기가 떠요. 팽팽하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 주변은 뭔가 붙어있는 느낌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위줄로 이렇게 잘라본 적이 있어요. 가위로 좀 잘라볼까요 여기? 코뿔까지는 안 가.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는 안 돼. 이게 뭔가 이제 뷰가 좀 안 예뻐졌거든요? 여기만 진짜 조금만 이렇게 들러붙어 있더라고. 여긴 그래서 똑같이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로 15분, 20분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보습 유지력은 이건 근데 정확히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딱 떼고 보면은 찐덕찐덕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딱 흡수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대신 다른 마스크팩에 비교해서는 좀 빨리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들었다. 근데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촉촉한 거랑 찐덕한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크게 호불호가 있진 않은데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시는 분들은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미백에 관련해서는 갑자기 환해진 느낌이라거나 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붙이기 간편한 재질이었냐? 그건 정말 재질이 아니라 이거는 만든 것 자체가 좀 딱 붙어있기 좋은 디자인을 해놨다. 여기 빼고 자 그리고 에센스의 양은 적당했다? 적당? 저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이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스크팩 전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가장 뭔가 다 점수가 전부 높았던 아이는 아이크림 마스크팩. 꽁무니들은 어땠는가요? 저는 아이크림 마스크팩이 약간 그 붙이는 게 살짝은 불편하긴 하지만 기능적인 면이나 에센스의 양이나 이
금액이나 밀착력이나 그리고 가격대를 봤을 때도 지오바닉이랑 아이크림이랑 되게 비등비등하게 저는 생각했는데 지오바닉이 아이크림의 두 배 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나니까 아이크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꽁무니들의 의견도 제가 한번 쫙 살펴봤는데 가장 다시 사고 싶은 제품 두 개가 꼽히더라고요. 아이크림 마스크팩 하나는 주디메르 AC 컨트롤 마스크팩이었습니다. 후! 이렇게 해서 저의 의견과 꽁무니 의견이 일치하는 우리 놀라운 텔레파시 잘 통했다. 뿜빠빠. 아이크림 마스크팩이랑 AC 컨트롤 마스크팩이랑 두 가지가 최애템 꽁무니들이 고른 최애템으로 선정이 됐고 최애템으로 선정이 된 제품들은 꽁지몰 네이버에 그냥 꽁지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여태까지 제가 꽁무니들이랑 같이 리뷰를 해온 최애템 제품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좋은 제품 겟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 꽁무니 또 다른 리뷰할 수 있는 제품들 꽁무니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면 제가 빨리 또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재밌었으면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꽁지 인스타도 팔로우 하시면 제 일상도 함께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꽁무니들 즐거운 삶!